안녕하세요, 마믹입니다. 냥커대전쟁 들어왔습니다. 오늘도 EX대전쟁 경계선 탈환작전 요것도 살짝 이름이 낯익긴 한데 삼각김밥이 있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. 내가 옛날에 어려웠던 기억은 다 병 레벨이 낮아서 그랬던 것이었다, 이렇게 치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건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나. 뭔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추격 제한에 걸려서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, 모르니까 일단 썰어봐. 그냥 안 나오는 거였고요. 발이 느리니까 걸어가는 동안 이 정도만 배를 째놓고 돈을 벌어봅시다. 뭔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게임이 터지면 황당하니까 놈놈놈이 나름 많이 나오면 쏠쏠한데. 6,000원 대형 유닛 하나 뽑을 돈 정도는 있으니까. 강무냐 우르르니냐 그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. 아, 둘 다 뽑을 수 있겠네 이제. 아, 성도 좀 한참 두들겨야 될 수도 있어요. 어쩔 시구리. 에일리언 없어. 배율을 좀 먹고 나왔겠죠? 근데 삼각김밥을 한 번에 제압을 못하시네요. 그럼 끔이지. 자, 강무도 모읍니다. 강무가 프리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금만 돈을 아꼈다가 좀 미친 짓이긴 한데. 자, 가자. 아, 빨간 놈이 세네. 에일리언이 문제가 아니라. 강무 터지고 뭐 한 방향 맞으니까 다 터지네? 아, 이 경계선 탈환 작전도 나름 많이 밀려서 힘들었던 판이었나? 약간 지금 보니까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이 정도면은 견디기 힘들겠는데요? 이 정도 압박이면? 일단 강무로 잘 패야죠. 그리고 사고기가 운영이 되면 좋겠고, 돈을 만렙을 잘 찍어야겠네. 일단 그만하고 2단으로 합시다. 7%? 아, 강무가 한 대만 더 때렸어도. 운영을 좀 잘못했어. 하지만 저 덱보다는 사고기 덱이 좋겠죠. 어디 보자, 어디 마음에 안 드는 놈 있나. 딱히 없긴 한데 얘보다는 빨간 적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애가 좀 더. 다크라이더가 이번 판에선 활약을 할 수 있겠죠. 요렇게 가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. 매즈. 아, 매즈 넣자. 이렇게 얘 넣느니 맨 놈 안 나오잖아요. 그러면 TT의 또 미친 활약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요렇게 갑시다. 그리고 초반에 돈 모으기, 그것만 잘하면 돼. 놈놈놈이 몰려오긴 하지만 놈놈놈 정도야 그냥 벽으로 막아놓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. 겐도 정도로 막아놓으면은. 아니, 이것도 얘가 나가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물리칠 것 같은데? 겐도가 또 이런 벽 계열이 은근 전체 공격이기 때문에 안 꺼내고 싶었는데 꺼낼 수밖에 없네요. 아예 겐도가 딴 건 좋은데 히트백이 2래가지고 라인이 좀 밀리는 경향이 있죠. 아, 너무 많이 꺼냈다. 그래도 얘는 딜이 그나마 없으니까 놈놈놈하고 적강두천 가능하지 않나? 아니야, 겐도스 꽤나 쎄. 예, 의외로 공격력이 의외로 꽤나 셉니다. 아, 한 놈만 있었으면은 놈놈놈 받아먹으면서 편안하게 만렙 찍고 돈도 가득 채워서 가는 건데, 라인도 당길 필요 없이. 아,
대형인지 다 나와가지고 디랄 위치에 딱 있어야지. 아, 그래야 됐는데 일단 망했고요. 야, 이게 돈 모기가 쉽지가 않네. 세상 일이 그렇죠. 돈 모기가 쉽지가 않아요. 아, 얘 둘만 안 뽑고 하나만 뽑았어도 놈놈놈이 중간중간에 태클 잘 걸어주는데 네방 인사해야 되니까 거의 전진 못했을 거거든요. 많이 아쉽네. 75원짜리만 두 개만 열심히 뽑으면서 버티글거나 그랬으면 오히려 좋을 뻔했다. 일단 라인을 바짝 당겨가지고 강무를 팹시다. 야, 너넨 좀 죽어주지 않을래? 오케이. 차이브어는 매직 걸리겠죠. 오케이, 얘도 매직 걸려버렸고. 오케이, 편안하고요. 아주 그냥 잘 당겼네. 강무님 어디 가세요? 혼자 가서 굴러 가시는 거 아니겠죠, 설마? 아, 밀리네. 매즈가 도착을 못했죠. 발이 너무 빨라가지고 강무가. 강무 뽑을 필요도 없었는데 괜히 뽑아가지고. 아, 다 주님 곁으로 보내드렸고. 자고기가 이제 일단 매즈는 붙었는데. 오케이. 느리게 만들었는데 이거 누구 작품이지? TT 작품이 아닌 것 같아요. 히트팩 한번 시켰고요. 히트팩이 몇이었지? 샤이버가? 히트팩이 아니라 놈이 밀어낸, 아니, 놈이 아니라 아미고가 미는 중이었구나. 훌륭하네. 역시 아미고다. 뭐 그러면 뭐 끝났네. 아미고한테도 밀릴 정도면. 오케이. 오케이. 덱까지 짜줬는데. 근데 이 전판까지 계속 기본 EX 덱으로 계속 깨져가지고 약간 위화감이 있었어요. 하긴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고기나 조금 바꿔주고 그러는 거지. 좀 위화감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래도 덱 바꿔서 깼습니다. 자,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